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8살인데요. I'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다. You are? 자, 나는 묻지 않는 말 얘기했어.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다.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계속해서 지호는 묻지 않는 말을 못 만들고 있어. 이게 너의 부모님들이 젊으시답니까? Your parents young이? 그러면 여기 비동사 없으니까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라는 얘긴데 어느 게 하다시인데 도대체? 어느 게 하다시야? 하다시 없으면 비동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이게 점따야? 어? Your parents는 너의 부모님들이고, 그럼 얘가 젊다란 뜻이 돼야지.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가 되는데 이게 하다시라고 하다시입니까? 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묻지 않는 말 만들고 묻는 말 만든다 했는데 연습이 하나도 안돼 있어. 네 부모님들이 젊다가 your parents 영이 아니라고. 어? You 또 이상한 데다가 비동사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집어넣냐? 어? 그러면 데이 또 써볼까? 어? 네가 한 대로 여기다가 비동사 집어넣으면 your parents가 통째로 데이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 쓰다 말고 어? 데이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이에다가 r 집어넣어서 데이를 이렇게 써야 되냐? 이게 데이냐? 어? 자,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계속해서 내가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무슨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냐? 기호야, 못 알아듣겠냐? 어? 젊은이 뭐야? 젊은이 0이지. 얘가 어떤 시지? 그러면 젊은을 젊다 하고 싶으면 비영 해야 되는 거야? 비영? 어? 그리고 얘는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am이 될 수도 있고 am0이나 is0이나 are0으로 바꿔 쓸수 있고 왜 비동사의 위치를 그렇게 이상한데 계속 집어넣냐고 지난 시간부터. 어?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parents are young.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 네 부모님들은 젊다가 뭐라고? Your 너의 부모님들은 젊니? Are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야? 뭐를? Your parents를 day로 바꿔 쓸수 있지. 그러면 이번엔 이거 해보자. 그들은 젊다. They are young. 그들은 젊니? Are they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난 묻는 말안 했어.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parents are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니? Are your parents young? 헤이, 뭐 계속해서 선생님 똑같은 거 하지 않냐? 어? 이제는 규칙을 알 때도 된것 같아. 그 다음. 아니요, 젊지 않고 연세가 있으세요. No, 그렇죠.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계속해서 그는 날씬하다. Is he thin? 잘 들어, 내가 묻는 말부터 하는지. 그는 날씬하다. He is thin. 그는 날씬하니? Is it thin? Is he thin? 그랬더니 No, yes, he is not fat. Yes, he is not fat. 그래서
너는 뚱뚱하다. Why are you fat? 잘 들어. 너는 뚱뚱하다. You are fat. You are fat. 넌 뚱뚱하니? Are you fat? Are you fat? 너는 왜 뚱뚱하니? Why are you fat? Why are you fat? 이유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y 썼고요. You are fat을 are you fat 했네요. 헤이,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왜 I am it이 아니고 I it이야? Is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두 들어가 있어, 던 들어, 두 들어가 있어, 던 들어가 있어. 그렇죠. 계속해서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그렇지. 그렇지. 너의 방은 깨끗하다가 뭐라고? room is Your room is clean. 네방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여기서 안 만져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Your room 안 만져봤자 뭐? It.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다. 그거 깨끗하니? 오케이. 이제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지호야? 오케이. 계속해서. It 그렇지. No, it is not clean. Is not은 뭐로 줄여 쓸수 있어? isn't. 그렇지. 계속해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dirty. 그렇지. 네 양말들은 더럽다는 뭐라고? Your socks are dirty. 이제 묻는 말. 네 양말들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오케이. 그래서 Are your socks dirty? Are your socks dirty?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Your socks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They. 그러면 이번엔 이거. 그것들은 더럽다. 그것들은 더럽다. They 그렇지. 그것들은 더럽니? 오케이.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dirty.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dirty. 그렇지.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거또 해봤지, 우리가. 그렇지. 너의 방은 더럽다. 너의 방은 더럽니? 그것은 더럽다. 그것은 더럽니?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그것들은 더럽다. 그것들은 더럽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heavy. 그렇지. 너의 가방은 무겁니?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오케이, your bag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무겁다. It 그것은 무겁니?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 it이 나오네요.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현별이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조금만 기다려. 나,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렇지.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렇지.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The elephant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것들은 가볍다. 그것들은 가볍니? Are they light? 향과하고 똑같은 거. 응? 아까 코끼리 한 마리였어? 응? They are heavy. 오, 거의 다 끝나간다. 계속해서 그 동굴은 어둡다. The cave, 안만 길어봤자. 그럼 it하고 r하고 같이 쓰니? 다시, 그 동굴은 어둡다. Is the cave dark? 묻지 않았다. 정신 차리시고요. 그 동굴은 어둡다. The cave is dark. 그 동굴은 어둡니?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The cave,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둡다. 그것은 어둡니? 그랬더니, 예스, it is dark. Yes, it is. 오케이, 지금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지호가 12번에서 벌써 30번까지 왔어.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 책은 슬프다. 그렇지.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오케이. 그래서 Very good. Yes, it is a sad story. Yes, it is a sad story.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응? 그렇지. I'm not happy. I'm tired. 영어 숙제하느라고 피곤하죠. 계속해서 그 바람은 강하다. The wind is strong. 그 바람은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The wind.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강하니? 그것은 강하다. 오케이. 그랬더니? 굿. Kurechi,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Okay, 여기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 chairs are weak. 그 의자들은 약하다. Okay,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Are the chairs weak?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은 약한가요? Are they weak? 그것들은 약하다. Okay, 그래, 대답할 때 they가 나오네요.
그리고 어떠시 문장 모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두 번째 거 동영상 보고 공부하고 나서 익힘 학습하세요. 혹시 봤더라도 다시 한번더 공부하세요.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 오늘 20 문장 넘게 쳐냈어. 베리굿,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이고. 오케이.